지난달 은행들이 취급한 가계대출이 또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한편 금융당국도 연내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8천억 원 늘었는데 신규 분양 등 입주 필요 자금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가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그다음에 이제 주택 매매 거래 둔화 영향으로 뭐 관련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제 최근 이제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이제 집단 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10월과 비슷한 증가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집단 대출이라는 일시적인 요인을 빼면 가계 부채가 관리되고 있다는 건데 이에 금융당국은 고삐를 더욱 바짝 쥔다는 목표입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추가로 금리를 더해 실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의 세부 방안을 연내 내놓습니다. 거기에 오는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와 대출 확대 요인 등 잘못된 대출 관행을 바로잡고 대출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시중은행도 발빠르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자금용 주담대를 2억 원까지 줄이고 우리은행도 6일간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해 임시적으로 대출 창구를 걸어잠궜습니다. 이처럼 일반 대출의 규제를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해선 정책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적절히 가계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형태를 통해서 DSR을 규제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대출에 주로 관계된 것이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자금으로 보다 이루어지는 것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상황.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담대 군살빼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